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편도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저희 저번에 하던 거 모델링 여러 개그 라쏘 모델 이외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튜닝하는 방법까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좀 알아봤는데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피처 셀렉션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찾아보던 와중에 맥스쿤이랑 이 존슨분이 가이드라인을 좀 적어두신 게 있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모델이랑 튜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사용했고, 데이터셋 불러와서 전처리 하는 과정은 저번에 종집님께서 해주신 거 그대로 일단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라스 모델도 저번에 해주신 것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네. 사용해서 여기까지가 저번에 종집님께서 해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워크플로우가 뭘까요? 다들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타이디 모델스를 약간 사용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계략적인 모델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에 모델이랑 포뮬러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피팅을 하면 됩니다. 그 제가 아는 바를 조금 덧붙이면은 저 워크플로우가 이제 그러니까 레시피랑 모델이랑 이렇게 끼워서 하나의 플로우를 태울 수 있는 그냥 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핏이라는 함수만 붙이면은 이제 트레이닝 핏이 될수 있게 타이디 모델스에서 맞춘 것 같고 이제 블럭을 이제 꼈다 뺐다 하는 것처럼 레시피를 꼈다 빼거나 뭐 모델을 꼈다 빼거나 할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럼 다음 감사합니다. 튜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로는 크게 세 가지의 튜닝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랜덤 서치인데, 이게 저희가 그리드 범위를 지정해주면은 그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그 콤비네이션을 찾는 방법인데, 이게 속도가 가장 빠르긴 한데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드 서치 방법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리드 범위를 지정해주면은, 알아서 베스트 콤비네이션을 찾아주는데, 이거는 랜덤 서치보다는 느리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지정해준 범위 안에서는 가장 좋은 콤비네이션 그리드를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튼 그리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많이 사시는데 저는 이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인폼드 서치 메소드인데 대표적으로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근데 그 전에 조합이 된 그리드를 반영해서 다음 이터레이션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의 좋은 점은 그리드를 지정해줄 필요가 없고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드를 지정하지 않는 베이지안 옵티마이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로는 캐럿에 있는 패키지인데 이게 타이디 모델스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능적으로는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거 제가 찾아놓은 건데 알 블로거 분들이 이렇게 테스트 해보셨는데, 그리드 서치 다음으로 베이지안 다음으로, 아니다. 그리드 서치가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이 캐럿의 그리드 서치, 그 다음이 베이지안, 그 다음에 어댑티브 리샘플링 방법이 좋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베이지안 옵티마이즈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할 거고요. 처음으로 리니얼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튜닝할 모델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튜닝할 이 하이퍼 인자가 두 개인데 이걸 이렇게 튠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params를 지정해 주는데 이거를 튜닝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함수를 써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finalize 함수를 쓰면은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에서랑 똑같이 그냥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준 다음에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샘플링 방법은 CV를 사용해서 CV 생성하는 방법은 Cboard CV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데이터를 나눌 데이터에다가 몇 번을 나눌 것인지 저는 10번을 지정했고요. 스트라타를 지정해서 그 타겟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튠 베이지를 사용해서 튜닝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냥 오브젝트는 튜닝 워크플로우, 리샘플은 데이터 폴드, 파람 인포는 저희가 위에 지정한 것처럼 튜닝 파람수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이터레이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 지정하고 매트릭을 지정해야 되는데 매트릭도 그냥 저희는 매트릭 셋이라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그 지표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RMSE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컨트롤 베이스를 함수를 사용해서 했고요. 이 볼부스는 그냥 튜닝 과정을 보는 거고 이거랑 세이브 프레드랑 워크플로우도 네 하면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어서 지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튜닝이 된 거고요. 이거 튜닝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수 있고요. 이것도 믹스처 같은 부분도 튜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거를 시각화할 수 있고요. 아, 네. 이 부분은 그 약간 튜닝하는 와중에 이터레이션 돌아가는 과중에 제가 5로 지정하면은 성능 발전이 5번 돌아갈 동안 없으면은 튜닝을 종료한다는 그 인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그 그래프 나온 거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 그 튜닝 결과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를 보여주는 쇼 베스트 함수이고요. 그 지표를 RMSE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RMSE가 어떻게 됐는지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를 시각화한 거고, 페널티랑 믹스처에 대해서, 네, GG 플러시랑 밸류랑 민값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 튜닝하는 과정 동안. 그러면 이제 튜닝하는 과정 동안 나온 게그 믹스처를 제로에서 원까지 움직이면서 그거의 RMSE 값을 예측을 한 거고 지금 민 밸류가 Y축이잖아요. 그 Y축 밸류가 그럼 저희가 높은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되는지 낮은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좀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결정이 된튠 함수를 통해서 결정이 된 파라미터들을 예측해야 할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봤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믹스처는 0.75에서 제일 맥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튠된 파라미터가 0.75에 가깝고, 페널티로 인해서 또민 밸류가 높은 게 좋은 건지 낮은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드는 지금 있는 코드를 참조해서 제가 시도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show best라는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게 RMSE가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에 대해서 믹스처 값이랑 페널티 값에 대한 튜닝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만 코드를 치면은 어떤 믹스처랑 어떤 페널티가 어떤 값일 때 가장 좋은 값이다 튜닝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RMSE를 매트릭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민 값이 가장 낮을 때가 좋은 걸 거예요, 아마. 튜닝 결과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나타낼 때, 그 페널티의 그 X 값의 간격들, 그러니까 포인트들의 간격이 지금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0부터 이렇게 조금 촘촘하게 있다가 0.03이었다가 갑자기 0.16, 뭐야, 1, 뭐한0.18 이 정도로 튀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튀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아, 이거를 제가 그냥 스케일스를 프리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값들이 10개가 나와 있는데 10개에 대해서 자동으로 지정해 준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요 베이지안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맨 처음에 이제 게스를 하고 그 다음에 튜닝 그 파라미터 값에 대한 RMSE 값을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분포를 구하나 봐요. 그래서 포스테리어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이 과정을 이제 거쳐 가지고 다음 파라미터 스텝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 간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베스트 10만 뽑은 거라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를 놓고 다 뽑으면은 간격이 조금 이제 약간 서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랜덤워크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베이즈 튠을 시각화 하는데 이게 지금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페널티랑 믹스처 두 개니까 파라미터 스페이스 그냥 2D 플레인으로 놓고 만약에 이제 1번부터 쭉 마지막 N까지 그리면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10개가 믹스처랑 페널티 에스티메이트된 게 이렇게 페어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아마 페어로 같이 돌아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베이스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런 결과가 추출이 된 거고. 그럼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약간 그 추측을 하는 거는, 믹스처에 있는 첫 번째 점이랑, 페널티에 있는 첫 번째 점이 페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따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Y 밸류가 뭔가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평행선으로 그었을 때가 아, 다 네,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페널티 제일 처음 거랑 믹스처 0.75 그거랑 아마 페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님 말씀처럼 이거 제가 그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10개만 뽑은 거라서 아마 그 과정이 1, 2, 3, 4까지는 안 나와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튜닝 결과를 코렉트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해서 정렬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RMSE를 사용한 거고 저희가 이게 이거에 따라서 조합이 페널티가 이거일 때, 믹스처가 이거일 때 이렇게 되면은 민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거는 이터리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리고 RMS가 가장 좋은 모델의 튜닝 결과를 할 때는 Select Best 함수에서 저희가 매트릭스를 RMSE로 지정해서 하면은 그거에 대한 튜닝 결과를 베스트 모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정한 다음에 똑같이 베스트 튜닝 모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Finalize Workflow라는 함수에 베스트 모델을 지정하면은 그 저희가 튜닝한 결과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 파라미터 지정된 값들이 워크플로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똑같이 한 것처럼 피팅은 그냥 그이 워크플로 튜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핏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튜닝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튠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에 다시 모델을 적용시킬 때는 이런 워크플로우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튠을 해서 거기서 나온 파라미터를 다시 집어넣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워크플로우 생성하는 게 이런 거를 넣었다 뺐다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맨 처음에 저도 이거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타이디 모델즈 공부하면서. 근데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냥 객체를 얘네가 커스텀하게 만든 거고, 이 워크플로우 안에다가 이제 레시피랑 포뮬라, 그 다음에 파라미터 결과, 이런 거를 이제 다 넣어놔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성립한 어떤 모델 정보를 다한 객체에다가 넣어놓겠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핏을 시키거나 뭐 프리딕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그것만 딱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끔. 그리고 그 중간 그 객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 인터페이스 함수를 제공함으로써 그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제거하는 이런 걸 되게 쉽게 만든 그런 프레임워크 같아요. 얘네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튜닝 결과가 최종적으로 퍼포먼스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리니얼 모델에 대해서 튜닝이 끝난 거고요. 다음으로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생성해 봤는데 이게 사실 디시전 트리는 성능이 그렇게 보장되는 모델은 아니라서 코드만 이렇게 치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인데 사실 이것도 모델 이것만 아시면은 그 워크플로우는 똑같이 진행, 프레임워크는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리그레이션 모델을 지정해서 렌즈에 있는 엔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랜덤 포레스트는 임펄턴스라는 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impurity랑 permutation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를 설정해야 나중에 VIP라는 variable impurtenance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impurity를 사용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이 다음은 아까 라스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리고 fitting까지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변수 중요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피팅한 거에 대해서 풀 워크플로우 핏을 한 다음에 BIP 함수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독립 변수 중에서 오버롤 퀄리티가 가장 이만큼이나 임펄터스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피처 셀렉션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랜덤 포레스트 프레딕트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게 라쏘 모델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하고 그럼 랜덤 포레스트 튜닝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은 랜덤 포레스트는 튜닝할 인자가 트리스도 있고 엠트리도 있고 민인 엔도 있는데 저는 트레이스는 1000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튜닝 결과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리니어 모델이랑 똑같고요. 똑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튜닝에 대한 셀렉 베스트 모델을 지정한 다음에 밸류 값한 어떤 번만 다시 보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민엔이랑 그다음에 엠트리랑 봤을 때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세요. 지금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애들 두 개가 결국에는 선택된 파라미터 값이잖아요. 그래서 엠트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게 오른쪽이 M3인데 M3 값이 100이 나왔네요. 맞죠? 그리고 그 N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 레시피에서 주스로 뺀그 피처 값이 몇 개예요? 그거는 제가 저번 실수로 좀 주였나요? 쳐볼 네 아마 저번 180개인가 그럴 거예요. 180개면은 근데 M3가 250까지 나올 수 있나요? 저도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변수가 저희가 더미 만들었을 때 240개 넘었던 걸로 기억해. 아, 246인가?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질문 계속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끝났어요. 그 랜덤 포레스트는 보통 더미를 사용을 안 하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은 거를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더미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저번 시간에 종진님께서는 그 어차피 저기 리니어 리그레션에 맞추면은 다른 모델들도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서. 그러면 이렇게 더미 처리를 해도 이제 원래 랜덤 포레스트를 더미 처리 안한그 데이터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 한 거랑 성능이 차이가 없겠죠? 없는 거겠죠?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이런 더미 처리를 안 해도 잘 작동을 잘하는 건것 같습니다. 트리 계열 모델은 어차피 이런 네. 카테고리컬 변수에 대해서 더미 처리를 안 해줘도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굳이 해도 막 성능에 막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닌가? 성능 차이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M3가 사실 그거랑 결과가 좀, 아, 성능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더미 처리를 하면은 M3가, 그 하이퍼 튜닝된 M3 값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더미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M3가 설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둘 간에 그 더미 처리를 한 모델이랑 하지 않은 모델이랑 거의 성능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한번 그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직접.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튜닝도 해봤는데 저 라쏘가 아니라 리니어 튜닝한 모델보다는 좋지 않더라고요. 트리 기반 모델들이. 그래서 샘플링 제가 이게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이거 V를 2로밖에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원래 5에서 한10 정도를 해줘야지 베스트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튜닝 결과가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최대한 다양한 모델을 하기 위해서 SVN 모델도 사용해 봤고요. SVN 모델도 그냥 이렇게 모델만 설정해 주면은 뒷부분에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VN 모델도 한요 정도 나왔습니다. SVN 모델의 튜닝 인자는 이 코스트랑 시그마 값을 돌려줬고요. 네, 이것도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특별하게 좋진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다음으로는 SG 부스트를 써봤습니다. SG 부스트도 이거 베이직 모델은 그냥 스킵하고요. 튜닝 모델에 대해서는 이 부스터 트리를 쓰면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스트 트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인자가 중요한 건지,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튜닝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 튜닝을 진행했는데 이 XG 부스터가 가장 좋더라고요. 모델이 XG 부스터가 가장
좋은 모델이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이거 제가 라이트 GBM이랑 캣부스트도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그 버전 문제인지 그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모델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봤습니다. 튜닝은. 네, 그러면 네, 그 트리스닙이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버전 이슈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깔아보니까 버전 이슈가 나가지고 3.5 이하를 다시 깔아봤는데 RStudio가 막제 컴퓨터가 이제 바꿀 때가 돼서 그런지 네. 지금 스터디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지나가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커멘트를 몇개 드리면은, 이거 베이스 튠쓸 때, 이제 노 임프루브를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 베이스 튠 같은 거를 쓸 때, 노 임프루브를 이제 얼리 스탑핑이라고 하거든요. 얼리 스탑핑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 넘버를 그냥 1000, 3000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노 임프루브를 한 20에서 10 정도로 해주면, 이제 자동으로 지네가 서치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임프루브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꺼지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만약에 3000으로 해놨다, 그리고는 임프루브를 노 임프루브를 설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오버피팅으로 가는 거예요. 튜닝이 너무 잘 이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지? 까먹었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나 있었는데 더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잘 들었고요. 발표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결과만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튠 과정은 어쨌든 이터레이션을 거치는 과정인데 이걸 이렇게 돌릴 때한번 이렇게 이런 튠 과정을 거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야, 보통 어떤 이렇게 어쨌든 튠 과정은 이렇게 저희가 이터레이션 하면서 찾아내다 보니까 어쨌든 반복 수행을 하게 될것 같아서 제가 아마 경험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지만 이게 걸리는 그러니까 이런 튠 과정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모델이 복잡하게 되면은 트리 기반은 폴더 수를 많이 해주면은 엄청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근데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막천번 이터레이션에 천번 이천 번 이렇게 설정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30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약간 베이지 튠으로도 이제 돌려놓고 다른 거 해놓고 하러 가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튜닝 할 때.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약간 이거를 이제 실행을 했는데 에러 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특히나 이제 볼버스 같은 거를 이거를 꺼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레인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 튜닝 과정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게 타이디 모델을 쓰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작동을 잘안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레인저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돌리면 맨 처음에는 이거 에러 난거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냥 돌아만 가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한 20분 정도? 네. 좀 크게 돌리면, 모델을 되게 크게, 변수도 되게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 다음에, 폴드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계산량이 많으면, 그래도 한 최소 20분 정도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성우님 이해 가세요? 저는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회귀 모델이어가지고 아까
어디 부분이었더라? 그 데이터 분할할 때 스트라타 설정한 거 있었잖아요. 아, 네. 세일 프라이스 이거. 원래 범주형 그거를 종속 변수로 하면은 그게 다 비율이 맞춰서 그 샘플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일 프라이스로 두면은 어떤 식으로 뭔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표본화 추출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이거 진짜 제가도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모르고. 이거 이렇게 약간 연속형 변수에다가 스트라타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y값을 그냥 지정해 주는 거 아닌가요? y값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 아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rsample 패키지의 bfold cv라는 저 함수를 직접 들여다 보셔야 될것 같아요. 들여다 보셔야 되고, 제 추측에는 그 이제 만약에 변수형이 이제 continuous가 들어온다 그러면 bin으로 나눠 가지고 맞춰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포를 이제 두 개, 여기서는 이제 폴드를 세 개로 했으니까 세개 데이터셋에 세일즈 프라이스에 분포를 맞춰준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각각 이제 빈을 뭐라고 하죠? 특정 범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리듯이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각각 히스토그램에서 이제 만약에 특정 빈에 만약에 뭐 12개가 있다. 그러면 4개씩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나 제가, 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이거, 이 vfold cv에서 이제 스트레타 요게 만약에 컨티뉴어스일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면은, 그 rsample,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패키지를 소스 코드로 가지고 있는 GitHub에 가셔서, 그거를 그 vfold cv 그 정의된 그 함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걔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결국에는 적혀 있는 거니까 오픈소스라서.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변수형이랑 카테고리가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달라지나.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튠 베이즈 인자들 이거는 혹시 다들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튠 베이즈 인자들이 사실 눈에 잘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볼보스나 세이브 프레드, 세이브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혹시 설명되어 있는 링크나 있으면은 혹시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헬프 함수랑 그런 거를 사용한 거라서 아마 이게 전부일 거예요, 거의. 제가 전부를 쓰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 캐치를 못하겠어요. 저는 아, 현재는. 이 베이지 튠에서 이제 오브젝트 리샘플 파라미터 인포 이터레이션 이거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튠 베이즈라고 하면 이제 베이즈의 그튠 베이즈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도 좀 궁금하고. 네. 사실 벌보스도 이게 뭘 의미 벌보스가 뭘 의미하는 거죠? 벌버스 저도 할 때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네. 저 벌버스가 뭐, 약간 장황하게 말하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뜻이. 그래서, 벌버스를 추루룩 켜놓으면, 저 튠을 하는 작업을, 뭐, 이터레이션이 1번 첫 번째다. 그리고 그런 프린트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진행 상황. 네. 네네네. 그래서, 벌버스를 추루룩 켜놓으면, 이제 루프를 돌 때, 루프의 진행 상황을 프린트 함수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F로 F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걸 이제 튠을
시켜도 이제 컴퓨터가 막 돌아가긴 하는데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막잉 하면서 돌아가고 이거를 앱 트루로 켜놓으면은 이제 지금은 첫 번째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설정한 파라미터 값은 뭐뭐뭐 지금 현재 RMSE 값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프린트가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는 우리가 워크플로우 오브젝트를 그냥 받는 거고 거기 안에 이제 모델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이제 모든 정보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샘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튠을 할때그 데이터를 이제 그 폴더로 나눠서 그 폴드별로 이제 그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데이터 폴드 4는 앞에서 이제 도현님이 그 CV 이제 비폴드 절차 CV로 이렇게 검토하기 해놓은 위한 그 데이터 네, 셋을 데이터가 이용한 들어간다 네 그리고 파라미터 인포는 앞에서 또 파라미터 정보 넣은 그 XGB 튜닝 파라미터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몇 번을 할 것인가 근데 베이즈 튠이라고 했을 때 베이즈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튠을 할때 이것을 어떤 그맨 처음에 게스한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제 프라이어 인포가 있다고 해서 그 프라이어랑 그 다음에 이그 뭐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응하는 그런 그 성능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프라이어 포스테리어 관계를 얘네들이 이제 설정을 하고 그것에 이제 그 포스테리어 값쓸 다음 이터레이션 값으로 넣는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베이스 튜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네. 저기 튜닝 방법 그네 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거를 선택하셔서 지금 튠 베이즈라는 이름을 일단은 써 그러니까 튠 베이즈라는 제 함수를 사용한 거고. 그러면은 이 지금 튜닝하는 이 방법들마다 또 인자가 또다 다르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여기, 전체적으로 이해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이해가 좀더 늘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그리드 서치 메소드에 관련된 지금 이그잼플들은 없는 거죠? 지금 다 네. 베이스로만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튠을 할 때도 이터레이션 수나 그 아까 전에 노 인프분가 그거 이렇게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그냥 10번 이터레이션 안에서 사용하고 방금 거기에 질문이 어떻게 됐었죠? 어떤 아, 저요? 네. 지금 그 베이즈 튠을 했었을 때 지금 이터레이션 10번으로만 세팅해서 한 건데 그건 이제 어쨌든 컴퓨테이션 어떤 스피드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할 텐데 뭐 이터레이션 횟수를 좀더 높이고 노 임프루브를 지정을 하면 그게 더 어쨌든 성능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뽑지 않을까라는 네,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링크 보낸 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중에 두 번째 거, 그리드 서치로 이제 튠하는 거. 그래서 아마 코드는 거의 다 똑같을 거고, 이거는 그리드 서치 부분을 가시면은 그리드 서치는 그냥 되게 베이지 튠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를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서 파라미터 순서상 그리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튠 값을 성능을 체크를 한 다음에 최적의 최고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튠 셋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준비한 건 있는데 시간이 네. 아니에요. 더안될것 준비하신 거 있으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아요. 아, 저희가 네. 네. 네, 제가 사실 첫 번째 부분은 약간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보다 어떻게 코딩을 가이드라인을 짜야 되는지 위주로 해가지고 약간 그 모델을 어떻게 튜닝하는지 이런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피처 셀렉션이 중요한데 회귀 모델에서는 그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책에 이 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께서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항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랙션 그 항을 생성해라. 그러면은 네, 항을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우작용을 할때 3차 이상의 고차 교우작용은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교우작용까지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 기반이 아닐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완전 열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항에 대해서 교우작용항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변수가 많을 경우에는 모두가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투 스테이지 모델링이라 해가지고, 모델의 메인 변수들만 추출하여서 그 변수들의 모든 교우작용을 생성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인 변수들을 어디까지 추출할 것인가가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변수들을 몇 개만 사용하게 되면 최종적인 모델의 설명력이 그 모든 변수를 사용한 것보다는 가장 베스트 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방법은 트리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트리 기반의 모델은 변수들의 교우작용을 고려하여서 작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트리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면은 변수들의 교우작용이 같이 판단된다. 그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적용할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서 변수 중요도를 추출해 한 다음에 그 상위에 있는 변수 중요도들에 대해서 그 변수들끼리만 교우작용을 항을 생성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처음에 상미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EDA를 통하면은 좋은 결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SA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스텝와이즈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성능도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적용한 방법은 이 4-2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은 VRP를 돌리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게 더미 변수까지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외해서 돌렸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려가지고 이런 중요 변수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 변수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보스턴 모델에서 이거 오버럴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에 이거가 이 정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위 한 4개 정도만 뽑아서 이것들의 교우작용을 저희 식에다가 더해주었습니다. 이거 variable importance를 실제 값을 추출하는 코드이고요. 해서 importance가 10 이상인 것만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출된 중요 변수들의 상위 5개 변수들만 교우작용을 생성해서 모델을 생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좀 정리가 안된 상태로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step interact를 사용하면 교우작용을 형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레시피에서 이렇게 여섯 개 정도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에
썼던 라소 모델을 통해서 그대로 진행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실질적으로 교우작용을 추가한 것이 모델에서도 중요하다는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라소 튜닝을 했어도 성능 향상이 있을까 했는데 똑같이 진행해 봤더니 앞에서 했던 건 XG 부스터 튜닝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우작용항이 추가를 한다면은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했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XG 부스터 튜닝 모델에서 가장 이게 성능이 좋았는데 이 모델에서도 성능이 좋아지나를 즉 판단해 봤는데 이렇게 넣어 봤는데 이거는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위에서 설명했듯이 트리 모델은 이미 교우작용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라쏘의 모델처럼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우작용학을 추가하면은 호액기 기반 모델에서는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교호작용이라는 게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저희 종속변수랑 독립변수가 있으면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교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지금 그제 생각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한번 그냥 풀어서 제가 쭉 궁금한 걸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이 모델에 고려가 되면은 이제 이 모델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스텝 인터랙트에서 교호작용을 추가한다는 것의 의미는 다중 공선성을 좀 커버한다라는 의미의 어떤 스텝인 건가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일반 식에는 그냥 모든 변수들이 더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네? 그러니까 이 변수랑 이 변수의 교우작용을 설명하는 항을 추가해 준 거예요. 이제 지금 도현님이 교호작용이라고 이제 하는 텀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마 상민님이 약간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overall quality랑 grounded leaf area에 교호작용 텀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overall quality 곱하기 grounded leaf area 요 텀을 하나 또 생성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변수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있다 없다를 1, 0으로 이제 판단 표시한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이 사람의 이메일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0, 1로 또 코딩이 된 변수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교호작용 텀을 사용하면 이거 두 개를 이제 같이 곱해서 새로운 텀을 하나 만드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둘다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핸드폰이랑 이메일을 둘다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1. 그리고 이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0으로 설정을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럼 이두 개의 정보를 약간 혼합을 시켜서 이제 표시를 하는 변수가 하나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는 그 변수 두 개만 넣었을 때랑은 좀더더 추가된 정보를 모델이 자연스럽게 피킹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중 공선성이란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이 다만 이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 변수로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잘 이해했습니다.